1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미에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댓글을 보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사장님 미에분 도대체 어떤 게 써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미에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미에분 같은 경우는 요즘 대회에서나 솔랭 상위권에서는 가장 많이 드는 룬이긴 하지만 요게 드는 이유가 특정 팀편, 뭐 특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거리에다가 3개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듣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원거리를 원클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초반 단계 때 라인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3분 30초에 나오는 웨이브가 이제 공성 웨이브거든요. 그 웨이브를 지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씁니다. 예시로 들자면 그냥 이렇게 라인전 그냥 천천히 하다가 그 라인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3분이 되면 이제 쓸 수 있는데 3분 때 그냥 쓰는 거예요. 막 지금 이제 웨이브가 공성 미니언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없거든요. 그냥 근접에다 하나 쓰고 그냥 라인전 이렇게 밀다가 다음 쿨 도잖아요. 그럼 원거리에다 쓰는 거예요. 원거리에다 쓰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 단계 이제 라인 푸시를 미에본 도움으로 빨리 먼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 30초 이제 3분 30초에 웨이브 오는 거 보면 공성 미니언 있죠. 요 웨이브 때 이 미에본을 활용을 해서 공성을 지우고 선푸시를 잡거나 정비턴을 잡으려고 해서 드는 룬입니다. 요거만 제외하고는 굳이 뭐 이제 앞에는 원거리 두 개를 쓰던지 뭐 근거리를 쓴다든지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근거리는 한 개만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웬만하면 뭐 111 이거나 이제 012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해요. 지금 웨이브 왔잖아요. 이 상태로 바로 공성 미니언을 지우고 라인 클리어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레벨 단계 때도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공성 미니언이 처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실제 인게임에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인게임이죠. 신드라 아칼리 구도고 제가 지금 미에븐을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이제 웨이브를 밀기 위해서 깔끔하게 밀기 위해서 근접에서 좀 쓰는 거예요. 왜냐 CS 대신 먹는 느낌으로 그 상태로 라인전을 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웨이브가 왔잖아요. 다음 웨이브에도 푸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원거리에다 그냥 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선 라인전을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이제 내가 푸시를 해야 되는 선이 왔잖아요. 이러면 미에븐을 써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거면 마우파이가 다이브 하다니까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 이때 미에븐 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분 30초 요 웨이브 때 이제 공성을 지우고 라인을 확실하게 밀고 이제 주도권을 더 쓰는 거죠. 지금은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공성 아예 지우는 거고, 아니 뭐 여기서 정비턴 잡아도 되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많죠.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딱 요 3분 30초 공성 웨이브 요것만 지우면 돼요.